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유진영입니다. 지난 8일 구례동 한강 신도시 호수공원에서 제5회 김포한강 호수앤락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김포한강 호수앤락 페스티벌은 태풍으로 인한 갑작스런 날짜 변경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다채로운 공연과 부스 운영, 화려한 불꽃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다수의 공연들과 부스 운영이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져 더욱 뜻깊은 페스티벌이 되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김포시 고촌읍소재 향산산 배수펌프장을 방문 태풍 링링 관련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하영 시장은 현장에서 김포시에는 20개소의 배수펌프장이 있어 수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태풍을 앞두고 김포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장관은 현장에서 김포시는 한강 하류에 있어 수해 위험이 큰 지역이지만 펌프장이 있어 피해가 많이 해소됐다 말하며 오늘 점검 결과 안심하고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시청 소통실에서 김포 대구지구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건설사들과의 사업참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시기에는 2019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4개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김포시는 사업시행자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대기업 등의 투자 유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포시는 9월 말 예비지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대상지 최종 선정은 오는 연말 발표될 예정입니다.